할렐루야. 7월의 두 번째 날 7월 1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교육부를 위해서 또 우리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신앙생활 학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신앙,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부터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또 새로운 교사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희 오늘 드리는 금요 찬양 예배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생활의 정상화, 모퉁이 떨 선교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 또 학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또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7월 9일부터 열리는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수련회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교사로 봉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삶 속에 주인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나님 이 시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선생님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고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 찬양팀, 인도하는 찬양팀을 인도하는 목사님, 주님 모두 함께 하여 주시옵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재발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끝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생활의 정성화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못되게 또 선교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함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5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 신사.
기도할 텐데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환우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EM 또 청년의 세드 성도님들의 미혼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학업과 직장과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통사고로 힘들어하는 우리 자매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재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기와 또 모든 모럴 스킬들이 잘 돌아와서 하나님 마차 모든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잘 알아보고 또 하나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하는 자매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목 수술을 받고 또 회복에 또 다른 수술을 기다리는 자매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항암 치료를 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나쁜 세포들을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을 또 하나님 아버지 접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순리에 맞게 섭리에 맞게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EM과 청년의 세드 성도님들의 미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신이 자신을 헌신하는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학업과 또 미래의 직장과 배우자를 위해서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가 가야 할 길과 저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 저희가 생각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기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갑스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자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2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받았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 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31 특별부대에 들어있는 다른 용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사람 삼마와 하룻사람 엘리가와 발디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무분네와 아호아사람 살몬과 느도바사람 마하레와 느도바사람의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으로 기브온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흠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들과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미아가 사람의 손자로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사람 헤스레와 아랍사람 바알레와 소바사람으로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사람 바니와 암몬사람 셀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노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까지 모두 합하여 37명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 새벽 설교할 때마다 이름이 나오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이름을 많이 이렇게 읽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본 성경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면서 그 승리가요 자기의 혼자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기하 23장에는요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들, 용감한 용사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전쟁이 끝나면 전쟁비를 세우고 동상을 만들어서 그 충성을 다해서 싸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읽은 사무엘하 23장에서는요 다윗의 인생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열심히 싸운 용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39절에 보면요 총 37명의 용사들을 23장에서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37명의 용사들을요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제 이렇게 나눈 말씀 속에서 나온 그런 아주 힘이 센 장사 뭐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었죠. 이들은요 야소부암이라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800명을 무찌는 혼자서 800명을 무찌는 그런 용사이고 그 다음엔 엘리아살 칼을 든 손이요 굳을 정도로 손을 펴지 않고 계속 싸워서 싸운 그 용감한 용사 엘리아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삼마라는 용사. 이 세 명의 용사는요 다윗을 전쟁으로 이끈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힘이 세고 뛰어난
용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7명의 용사들 중에서 두 번째 부류는요, 다윗에게 물을 떠다 준 세 명의 용사, 그것도 어제 말씀 속에서 나온 내용이고 또 오늘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 세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다윗이 물을 예루살렘에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300명을 쳐죽이고 30인의 특별 부대의 우두머리가 된 아비세라는 사람이 그 두 번째 부류의 첫 번째 사람이고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막대기 안으로 풍채가 당당한 이집트의 사람을 처단한 사람 경호대 다윗의 경호대장인 분하야라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무명의 용사가 그 두 번째 그룹, 두 번째 무리의 세 번째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세와 분하야, 그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용감한 용사였지만 첫 번째 부류인 세 사람보다는 훌륭하지 못했다, 용감하지 못했다, 견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명,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그 여섯 명을 제하고 32절에서는요 사흘 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들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31명의 용사들, 용감한 사람들,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는요 37절에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에롯 사람 나하레라는 그런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방 사람입니다. 35절에 아랏 사람 바알에도 이방 사람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유대의 산악지대에 거주한 원주민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39절에 나오는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다윗 왕에게 살해를 당한 그 사람, 그 우리아는요 가나안에 원래 살던 원주민 헷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두들은요 다 이방인이었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기 23장에 소개하는 37명의 용사들은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많은 지파들 속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자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요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해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들은요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들이 없는 다윗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 이 많은 37명의 사람들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용사들은, 37명의 용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용사들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이 용사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싸우는 법을 익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고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기 상하를 보면서 다윗은요 많은 실수를 하고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 잠깐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다윗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또 믿음으로 나아가 용맹스럽게 싸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수이자 또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을 때 그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 그 다윗의 리더십,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요 그들 또한 훌륭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요 사무엘기상 22장 1절하고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창기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제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은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이요 먼저 도망갔을 때는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가족들 그리고요 훌륭하지 못한 압제를 받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요 다윗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압제를 받은 그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의심과 불안이 가득 찬 인생에 사는 그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 성장하여서 다윗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훌륭한 용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37인의 용사뿐만 아니라 한나라 다윗을 한나라의 왕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정말 훌륭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37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용사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함께할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유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심부름꾼의 모습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예수님의 몸체이신 저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몸체이신 교회를 통해서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다윗의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부족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요 압제를 받기도 하고요 빛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의심하고 억울하고 불만이 많은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에게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주님의 용사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족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또 실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오직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고 우리의 이름이 언젠가 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함께한 이방인들이 다윗을 통해서 용사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하늘나라의 용사로 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용사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하루 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이방인의 모습에서 주님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함께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갈급한 이방인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저를 용사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또 이끌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인도하시고 또 배우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오늘 주님만을 쫓고 또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 하루 주님 승리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듭난 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많은 37명의 용사가 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37명의 용사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